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A 값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얘는 뭘로 나올까? 0.5죠? 나누기. 얘는 뭘로 나올까? 0.1로 나오겠죠. 그 다음 곱하기. 얘는 뭘로 나올까? 10. 10으로 나오겠죠. 쓰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나눗셈하고 곱셈하고 같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된다 그랬지? 네. 0.5를 0.1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? 5 나오죠? 네. 0.5를 0.1씩 덜면 몇번 덜어지냐고. 5 나오잖아, 5. 5랑 10이랑 곱하니까 얼마? 51. 이거 가끔가다 계산하면 0.05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만. 네. 얘는 B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얘 계산하면 얼마? 마이너스 8. 아니지. 아, 8. 마이너스는 제곱 영향 받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루트 8 제곱하면 8 나오겠지. 네. 그럼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마8 나오겠죠. 곱하기 얘는 뭘로 나와? 2분의 1로 나오겠고 얘는 뭘로 나와? 마 2죠. 아. 마 2죠. 그 다음 곱하기 얘는 뭘로 나와? 4. 3으로 나와야 되겠죠. 여기까지 이해 갔어? 네. 그러면 얘가 1번, 얘가 2번. 그 다음 빼주는 거지? 네. 그 1번 빼, 1번 계산하면 어떻게 돼? 마 4. 4. 요거 계산하면 마 6. 6이죠. 마 10. 10 나오겠다.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? 40. 40 이렇게 나오겠다. 지금은 느릴 거야. 지금은 느릴 건데 나중에 되면 얼마 안 걸려. 한 3단 제곱 그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너 뭐 빛의 속도예요. 쭉쭉쭉 나올 거거든. 내가 니놈들이랑 하는데. 실수만 하지 마라. 됐어요? 네. 아니면 어떻게 해요?